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장원 18장 장원 18장 20절 21절입니다. 장원 18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드러내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언어와 이슈한 제목은 언어와 치유, 언어와 치유.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너 오늘 큰 능력 받으세요.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너 오늘 치유 받으세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행복하고. 근데 하나님 응답을 못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스트레스가 돼요. 힘이 들어요. 목회도 좋더라고요. 목회도 제가 30년 넘게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잘 못 받을 때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할 거냐? 절대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목회하면 얼마나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멘? 그때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할 거냐? 하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원인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응답받죠? 아멘? 네, 기도를 응답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생각이 응답으로 와요. 아멘? 여러분 본문 적어주시고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네. 간구하는 것뿐 아니라 뭐 하는 것에? 예, 네? 예, 네. 넘치게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도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무슨 생각하며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안 된다, 못한다, 없다, 틀렸다 이런 생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새가 굶주어도 네, 체크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큰 소리 치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이루어진다, 된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며 보면요, 이제 첫날은 되게 당회원들이, 이제 좀 큰 교회는 장로님도 계신 당회원들이 식사들을 해요. 제가 집회를 딱 하면 첫날 장로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딱 들어보면 감이 잡히는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어떤 생각이 우리 생각에 넘치게 해주신대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지금 읽으신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에서 나는 게 뭐예요?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먹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먹고 살아요. 이제부터 어떤 말 하면 좋겠어요? 나는 복 받는다. 나는 잘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예언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무슨 예언이라고 했죠?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보세요. 나는 복 받는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다. 스스로 자꾸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하는 말이 내 생각이 되고 또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지요. 생각을 응답받지요. 말을 응답받지요. 이런 변화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공부는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저 나름대로 성도님들을 보면서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가 삶에, 생활에 적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 삶에 적용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갖고 생활해봤자 안 되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낮 시간에 읽었지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을 돕는데도 말로 도와주라고 말해요. 낮에 못 오신 분들 계시니까 한번 볼까요? 이사야 50장 4절. 예. 우리는 사람을 돕는데 뭘로 도와줘요? 곤고한 사람, 삶에 지쳐있는 사람, 삶에 낙심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명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근데 뭘로요? 말로 먼저 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자 하면 특별히 신학교를 가서 목회길을 가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다 사명자예요.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화목하게 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아니 고린도후서 4장이 아니라 제가 말씀 잘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인들은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 되고 교회를 화목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을 화목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법을 다 버려야 돼요. 아멘. 버리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의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의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다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화목하면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화목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화목한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 소금은 감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생활하면서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장로님이 턱하니 아 우리 교회는 아무 게 집사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 그 집사가 속을 썩인다고. 근데 교회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복 중앙 순복음교회 등록한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 손이 발더러 너 필요 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별 필요가 없는 사람 같이 보여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이쁜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 같이 보여도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아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언어로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해야 돼요. 치유한다고 할 때 나는 신의 은사가 없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는 육신의 병만 치유한다면 혹시 또 신유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치유하는 치유사역은 어떤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전인적인 치유.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도 나는 치유사역은 안 되지. 왜?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때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도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귀한테 눌리는 사람, 아, 그 귀신에게 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은 꼭 은사만 있어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치유가 돼요. 예수 이름 증거될 때 그 사람이 치유가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97년도, 98년도, 99년도, 3년 동안은요. 참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미대 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도 제가 수요일날 충남대학교 가서 그 행정학과 강의실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다 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도 미대하고 행정학과 학생들이 그래갖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 행정학과 자매가 충남대학교 2학년 때 저를 만났는데요. 부여의 뭐 큰 교회 반주자예요. 근데 제가 얼굴을 딱 보니까 느낌이 와요. 아, 이 자매가 마귀한테 눌려 있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눌리면 얼굴이 근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얼굴이 빛이 없어요. 환해져야 되는데. 아멘? 근데 자꾸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모양은 이쁜 얼굴인데 자꾸 피부에 뭐가 자꾸 나요. 그래갖고 좀 본인도 신경 쓰는 거죠.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마귀한테 눌리면 가장 먼저 영적인 병은 말할 거 없고 마음이 병든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으면 마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나쁜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이게 마귀한테 눌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은 무슨 창?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매는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한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눌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귀한테 눌려보니까 마음이 괴롭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이 그렇게 괴롭고 나쁘다 보면 몸에 병이 생기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몸에 병이 생기고 삶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된다. 그런 내용을 설교를 하고 났는데 마치고 났는데 쫓아와서 저를 붙잡아요. 그 자매가. 그러면서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얘기를 해요. 중학교 3학년 때 가운 울렸다고 해요. 가운 울린 게 뭐냐. 자는데 하얀 소복을 한 여자가 나타나갖고 목을 막 누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여자랑 싸우려니까. 그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한 보름 동안은 여기가 답답하대요. 가슴이 답답하면서 막 짜증나고 막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릴 만하면 이게 또 나타나갖고 그래가. 그래서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 모태신앙이고. 아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저 아무개가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서 기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약 삽니다. 보약 먹고 나서 살만 쪘고 이게 안 없어져. 그것이 대학교 2학년 때 저 만난 그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도 그래도 공부를 해서 충남대학교 온 것이 다행이지. 그래도 만약에 그 학생이 그런 영적 눌림이 없었다면 아마 공부 더 잘했을까 서울대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영접했냐?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예수님 영접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에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들어서 영접 그냥 듣기는 했어도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아멘. 근데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 여러분 주인 받고 싶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확실하게 바꾸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갖고 악한 영을 이기고 삶의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따라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손잡고 영접기도 시켜보면 알아. 진짜로 하는지 건성하는지 손 잡는 걸 보면 알아요. 간절한 거예요. 제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날 가서 또 성경공부를 갔는데 쫓아서 저를 끌어안으면서 목사님 나 이제 살만 난다고. 그 영접기도 하고 나서부터 여기가 기쁘다고. 아멘? 기쁘다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 주위에 보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한복중앙순복음교회 교인들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눌려받고 있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러지 말고 도와주세요. 기도로 돕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도록 도와주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하는 것도 사명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은 참 중요해요. 어느 시골 농부가 딸을 시집을 보내야겠는데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거라고는 가축밖에 없네. 그래서 소보고 소야 우리 딸 시집 보내야겠는데 네가 좀 팔려가라. 근데 소가 하는 말이 주인 보고 주인님 생각 좀 잘하라고. 나를 팔으면 농사 누가 짓냐고. 가만 생각하니까 맞네. 그전에는 소로 농사 다 졌잖아요. 논 갈고 밭 갈고 집 날르고 다 소로 했잖아요.
지금 기계로 다 하지만 지금도 강원도 가면 산골짝 가면요 소로 다 해요. 네. 너무 이 밭이 경사져 갖고 기계가 못 들어가. 그런 데는 소로 다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니까 맞네. 소는 일할 사명이 있지. 안 된다. 개 보고 개야 네가 좀 빨려가라니까 개가 또 한마디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하냐. 내가 없으면 도둑놈 누가 지키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아 그렇다. 너도 안 되겠다. 그냥 고양이 보고 너 네가 팔려가라니까 고양이가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인님은 생각을 깊이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농사자다 갖다 놓으면 쥐가 다 물어가면 어떡하냐고. 내가 쥐 잡고 그 지켜야 되는데 너도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닭 보고 얘기했대. 내가 좀 팔려가라 그러니까 닭이 또 한마디 하는 거야. 닭이 없으면 알을 누가 놔가지고 주인님 영양보충을 하냐고. 맞아 틀려요. 또 장닭은 또 한마디 해요. 장닭은 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시계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주무시다가 첫 닭우는 소리 딱 들으면 지금 몇 시구나. 두 번째 닭우는 소리 들으면 지금 몇 시구나. 시간을 알더라고요. 닭우는 소리 듣고. 근데 그 닭이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또 울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저게 뭔 소리가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그랬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권사님들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닭 너도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돼지가 있네. 돼지한테 가서 네가 팔려가라 그랬더니 돼지는 아무리 머리 써도 할 말이 없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살만 쪘지. 그 돼지가 팔려갔잖아요.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집회 와서 제가 많이 깨닫고 도전받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가요. 저는 어느 목사님 밑에서 목회사역이나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완전 생짜가기를 갖다 하나님께서 신학을 시켜갖고 이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단독 목회를 하게 됐어요. 신학교에서 3월달부터 공부하잖아요. 근데 4월 말쯤 됐는데 저희 대전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이 대전 유천동에다가 개척을 2층 상가를 얻어놓고 개척을 했는데 8개월 정도 되도록 교인 한 명이 안 오는 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내놨어요. 교인이 없으니까 또 누가 와요? 안 오지. 근데 저보고 신학교 가니까 또 전도사라고 하더라고. 아니 정전사 우리 교회 좀 오라는 거. 주일날 오후에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보따리 다 싸놓고 가시면서 이 교회는 오늘부터 정전사가 맡아서 해. 그러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 1학년 두 달 공부한 사람한테 이게 뭐 목회가 뭔 줄 아는 아무것도 없는 생짜백이죠. 그런 저한테 목회하라고 그 교회를 맡겨놓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면 제가 절대 못한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한다고 달라들었네.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만 하면 목회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나는. 그때 그렇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자료는 제가 이제 교회를 좀 건성 다니긴 했어도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스프링 노트를 하나 갖고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다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첫 목회 설교 자료입니다. 그 전에 목사님들 설교 들은 거 그거 갖다 이제 펴놓고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교인 하나도 없는데 저희 학원에 바로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이제 대전 서대전역전 뒤에 방적공장이거든요. 그 방적공장 다니는 아가씨들이 그 자매들이 저희 학원에 공부하러 왔었어요. 검정고시 과정을. 근데 그 자매들이 제 소식을 듣고 다섯 명이 온 거예요. 그 다섯 명이 제 첫 개척 멤버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모르는 중에도 그냥 열심만 낸 거예요. 막 기도하고 방에서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강단에서 자고 기도하면서 막 저 나름대로 설교한다고 큰소리 치고 열심만 해요. 근데 그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신학생이 개척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주위 사람, 주위의 목사님들이 저보고 능력 있다고. 능력은 무슨 능력이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다 해주신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신학교 졸업할 때쯤 됐는데요. 그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하. 이 목, 그리고 총신대를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건지, 내가 뭣도 모르고 지금 온 건지, 왜? 한 4년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보니까 이 목회는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또 목회가 뭐예요?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 이거 내가 잘못하면 성경이 또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어디 간대? 그런 말씀이 저를 콕콕 찌르는 거예요. 맞아, 내가 소경이지. 내가 이거 뭘 한 거지? 그래갖고 제가 교인이 한 50명 됐는데요. 전도사가 개척해서 50명 되는 건 성공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선배 목사님한테 그대로 인수해드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목회자로 쓰실 건지 증거를 달라고. 기도원이 또 손뭉치 갖다 놓고 또 시험했더라고. 나도 그것 좀 해보고 싶어갖고. 할렐루야. 그래갖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실 건지 증거를 달라고. 근데 대전에 그냥 있으려니까 또 하나님 덕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이 갈려요. 왜? 대전이 고향이고 저 아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신학교도 그만두고 이렇게 그냥 있는다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정명이 저거 타락했다고. 얼마나 또 수근거리겠어요. 그래갖고 대전에 있으면 덕이 안 돼가지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보따리 싸갖고 저희 식구들 데리고 광천으로 갔어요. 광천 새우젓 나는데 거기 개인 공장에 가가지고 혼자 조용히 신분 다 내려놓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월급 조금 받으면서 저희 식구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월세방 얻어갖고 거기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잘 돌아가던 공장이 제가 가고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6개월 되니까 사장님이 안 되겠다고 나가래. 공장 운영 더 안 되겠다고.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은근히 찔리더라고요. 요나가 와서 또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또 부여로 갔어요. 부여 갔는데 거기는 그 공장은, 그 회사는 망할래야 망할 곳이 없는 회사예요. 왜? 냉동 창고업이거든요. 뭐 생선업 하는 것도 아니고. 망할 것도 없는데 제가 가고서부터 자금이 안 돌아. 그래서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한해 겨울은요, 겨울인데 눈이 좀 왔는데요. 우리 그 사장님하고 과장님이 저보고 운전을 하고 어디 좀 가재요. 아니 길도 미끄는데 왜 나보고 운전하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가재. 제가 운전을 하고 부역은 임자 들어가는 임 무슨 동네로 가는 거예요. 왜 여기를 가나 했더니 들에서 일하다가 신을 받아갖고 점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점치로 간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은근히 찔리더라고요. 나 지적하는 거 아니야 저것이. 제가 이제 속으로. 근데 우리 과장님이 저보고 생년월일을 대래요. 저보고 점을 쳐보래. 그래서 제가 양심이 있지 그래도 안 한다고. 그랬더니 제 생년월일을 알아갖고 말을 하네. 그러니까 그 점치는 사람이 뭐라고 뭐 혼자 뭐라고 쿵쾅쿵쾅 하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하늘이 준 일이 있는데 왜 엉뚱한 일을 하냐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과장님하고 사장님이, 하늘이 준 일이 뭐예요 저보고 그래. 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 사임을 하고 다시 공주로 갔어요. 공주 가서 개인 공장에 또 가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고서 1년 6개월 딱 됐는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 몸에서 힘을 쭉 빼놓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세수 때 하나 들 힘이 없어. 힘이 없다 없다 그렇게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몸이 어디 아픈 건 없는데 힘이 없어요. 그때 제가 눈치를 채고 성경을 들고 공주 주미산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정독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번째 정독을 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9편에는 이 말씀이 꿀처럼 달려요. 정말 제 입에서는요 꿀을 먹는 것 같이 입이 달아요. 성경을 읽는데 그러면서 제가 읽는 성경 이 성경 구절이 글씨가 제 눈에는 막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막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정독을 하는데요 여기가 막 뜨거워서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야지 그냥 들을 사람이 있어야지 저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보따리 싸갖고 대전 부모님 차를 계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볼 때는 한심스러운 거예요. 네. 학원을 운영할 때는 용돈도 주고 돈도 주더니 신학하면서부터는 맨날 보따리 싸갖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게 뭐 하는 거냐 저는 그러니까 저를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제가 이제 광천 부여 공주를 다니면서 본 것이 있어요. 뭘 봤냐? 제가 그때는 전도사 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그냥 안 보죠. 자자해 살피죠. 근데 광천에 어느 감리교회를 갔는데 교인 뭐 한 2, 30명 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로운 얼굴이니까 알잖아요. 새로운 사람이니까. 근데요. 무슨 동물원에 무슨 구경 온 사람들처럼 뭐도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해요. 그 다음에 그 교회 가고 싶었어요. 못 가겠더라고. 못 적어갖고.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도 가보고. 근데 이상하게 광천에 있는 교회들은 새신자가 와도 인사도 잘 안 하더라고. 그렇게 그냥 광천에서 6개월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여에 가서 또 어느 성경교회를 가보고 또 어느 장로교회를 가보고 가봤는데 그 동네도 또 그러네. 만약에 여러분 처음 보는 얼굴이 저 의자에 혼자 와서 앉아있다. 이 의자가 지금 8자인가요? 이 8자 되는 의자에 혼자 와서 앉아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얼른 가서 옆에서 앉아줘야 돼요. 아멘?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와서 앉아있구나. 그럼 얼른 가서 옆에서 앉아줘야 돼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혼자 이 큰 의자에 덜렁 혼자 앉았는데도 자기들끼리만 다 앉고 옆에 와서 앉아주지도 않네. 그러면 다음에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경험 안 해봐서 모르죠? 나는 경험을 해봤어요. 아, 그 교회 가기 싫더라고. 그런데 제가 딱 갔는데 안내보는 집사님이 쫓아오더니 제 손을 덜썩 잡고 우리 교회 처음 오셨죠?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이고 이리 오시라고 막. 안내를 하면서 갔다 의자에 안내해주고요. 눈치도 싹 하더라고. 그땐 서너 사람이 옆에 와서 딱 와서 앉아. 할렐루야? 그러면 옆에 앉아서 내가 전도사인데도 모르고 찬송 찾아주고 성경 찾아주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또 붙잡고 새신자 환영실로 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가지고 저보고 물어요. 어떻게 공주에 오셨냐고. 내가 여차여차해서 공주를 이사 온다고. 아 그러냐고. 우리가 도와줄 것이 뭐가 있냐고. 월세방 좀 얻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월세방 얼마짜리였냐. 3만원짜리 찾는다고. 알았다고 연락처도 적어줬더라고. 전화번호 적어줬더니요. 3일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 3만원짜리 월세방 찾아놨다고. 그래갖고 이사를 했잖아요. 그럼 어느 교회 가겠어? 물으나 마나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이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새신자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멀뚱멀뚱 쳐다봐야 돼? 가서 그냥 손잡고 고맙다고 우리 교회 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만나서 참 좋다고 왜 이렇게 이쁘냐고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남자 보고 이쁘다고 그러면 안 돼? 남자 성도님 오면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참 멋있다고. 아멘? 잘 안 생겼어도 그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관심을 가지면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10시에 금요 철야를 시작하는데 일부러 제가 9시에 가봤어. 어떻게 하거나 보자고. 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 그때 일곱 분이가 됐는데 장로님들이 9시에 다 오셨더라고. 그분들이 할 일 없어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공주신에 다 병원 원장님, 목재소 사장님 다 사업하고 바쁜 분들이요. 그런데도 한 시간 일찍 오셔가지고요. 1층 방석을 쫙 깔고 거기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방석을 줄 맞춰서 쫙 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일부러 가서 일찍 가서 보고 있었어요. 앞에 쫙 앉으셔갖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되었어요. 지금 공주도 최고 큰 교회로 부흥됐죠.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복 중앙순복음교회도 의정부가 아니라 경기도가 아니라 최고 큰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 교회 성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좀 잘못했지만 알고 보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 성도들이 서로 관심 갖고 사랑 나누고 그러면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요 그런 걸 보고 또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간다 그러잖아요. 아멘. 반말은 누가 듣고? 예. 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할렐루야. 우리는 말이요. 내가 하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잠언 6장 2절 한번 보세요. 잠언 6장 2절 말씀. 잠언 6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얽혀요.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잡혀요. 이제 우리 한복중앙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 없어도 없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 거 내 거니까 있다고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쓸 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요 이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잠언 17장 잠언 17장 20절 먼저 한번 보세요. 잠언 17장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혀가 패역하면요 재앙에 빠진다. 혀가 패역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을 갖다 함부로 하고 부정적인 나쁜 말을 자꾸 한다 그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을 자꾸 한다 그 말이에요. 패역하네요. 우리는 말을 패역, 나쁜 말, 안 좋은 말, 남 흉보는 말, 헐뜯는 말, 이간질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 패역한 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누면요 소망이 생겨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되겠구나, 막 소망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낙심돼요. 우리는 소망을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가족 간에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 좀 못한다고 너는 누구 닮았냐? 누구 닮아? 자기 닮았지. 어? 너는 어째 그러냐? 뭘 어째 그래? 그냥 그렇지. 무슨 말 하겠어요? 절대 못하는 걸 갖다 책망하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못해요. 잘하는 걸 자꾸 칭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럼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UN 사무실에서 반기문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 여성 외교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름을 밝히지 말라서 이름을 안 밝혀요. 근데 그분 꿈이 뭐냐? 여성 유엔 사무총장 되는 거예요. 잘하면 우리 한국 여성이 유엔 사무총장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입니다. 그분 이제 학교를 간 거예요. 초등학교를 갔는데 처음 보면 어떤 때는 하나 틀리고 어떤 때는 두 개 틀리고. 그럼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하나 틀려갖고 와 집에. 그럼 엄마 아빠가 하나 틀렸으면 아이고 너 추구했다 참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왜 이거 하나 틀렸냐고. 이것만 맞으면 올백인데 그 머리가 누구 닮아서 틀렸냐. 맨날 혼나는 거예요. 한 번도 부모님한테 잘했다 칭찬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6년 동안 맨날 혼나고 다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데도. 또 중학교 가서도 마찬가지네. 근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드디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계속 혼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긴장을 하잖아요. 응? 긴장을 하고 늘 마음이 편치가 않고 긴장 속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뇌가 멈춰버린 거예요. 뇌가 이게 뇌가 제대로 작용을 안 해요. 그리고 공부가 이제 완전히 백지로 돌아가 버려요. 공부를 정말 못하게 돼요. 그래서 꼴찌 안 해요. 반에서. 그러니까 또 꼴찌 한다고 또 엄마 아빠가 맨날 누구 닮아서 그러냐. 맨날 싸웠더라고. 누구 닮아? 자기들 닮았지. 그게 맨날 싸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불안한 거예요. 막 괴롭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엄마도 아버지도 서울대 출신 의사예요. 공부 잘했대요. 자기들 잘했으니까 자식도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무조건 올백 맞아야 되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됩니까 그렇게. 그래갖고 이 딸을 갖다 그냥 맨날 혼내킨 거예요. 자꾸 혼나고 지적받고 그러면요 이 뇌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게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죠. 이분이 이제 의사들 세미나에 간 거예요. 갔는데 그날 특별 세미나 강사로 오신 분이 이 정신적인 문제, 언어의 문제, 뇌의 문제를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우리가 하는 말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듣는 소리에 의해서 내 뇌가 변화가 온다. 그걸 딱 풀어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 딸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고 보니까. 자기가 자꾸 혼내켜갖고. 몇 년을 혼내켰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2학년, 8년을 그냥 계속 혼내켰으니까 이게 막 그동안 버텨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게 그냥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사분한테 찾아가서 지금 우리 딸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강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절대 혼내지 말고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절대 딸한테 나쁜 말 하지 말고 축복만 해줘라. 칭찬해줘라. 아멘? 그리고 껴안아줘라. 사랑을 줘라. 그렇게 이제 시킨 거예요. 그날부터 와서 이 아빠가 딸 끌어안으면서 내 딸 암흑에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자꾸 그렇게 해준 겁니다. 학교 갔다 오면 너 학교 가서 공부하고나 하고 수고했지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러대. 꼴찌 했는데 뭔 수고를 했어요. 꼴찌도 공부하거든. 꼴찌라고 공부 안 합니까? 꼴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수고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왜 갑자기 아빠 태도가 바뀌니까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거부를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진실이거든.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아빠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빠의 사랑을 느끼면서부터 이 뇌가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이게 회복이 돼갖고 다행히 고등학교 가서는 또 공부를 잘해갖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공부하고 하버드대 외교학과 대학원
거기서 학위를 받고 지금 유엔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관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말이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삶에 엄청난 어느 학자는요, 태양의 에너지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복중앙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항상 가정에서나 어느에서나 축복의 말을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것도 볼까요? 잠언 12장 14절. 잠언 12장 14절. 잠언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록을 누려요. 잠언 12장 13장 2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입술의 열매로 복록이 됩니다. 내가 하는 말대로 내가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를 해도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자꾸 하면 그렇게 돼요. 저희 교회가 좀 부끄러운 간증인데, 제가 2006년도에 시험을 받기 시작하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겪었어요. 목사 대적하는 장로를 만나보기도 하고, 목사 또 막 뒤에서 흔드는 권사를 만나보기도 하고, 별 사람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는 꼴을 먹고 사는 인생이라고. 이 꼴, 저 꼴, 별 꼴 다 본다고. 그러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목사 대적하는 장로님들 있는 그런 교회는 제가 집회 가면요, 그냥 해결이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직접 겪은 간증이거든. 그걸 간증하고 나면요, 다 알아들어요. 실제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겁주는 게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저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저를 갖다 흔든 사람들 세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저를 건드려서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 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실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주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스럽지 않은 말이니까 그냥 간증 생략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있는 그 예배당이 2005년도에 건축을 해놓고 교회가 시험이 들어갔고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어려움 당하는 예배당을 제가 매입하면서 먼저 있던 예배당은 조립식, 옛날 조립식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썼거든요. 어차피 교회를 다시 건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건축된 예배당을 저한테 주셔서 그리고 이제 목회지를 옮겨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정에 의해서 목회가 좀 침체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 언어를 알기 때문에 나는 목회가 좀 침체됐어도 교인들한테는 자꾸 뭐라고 시켰냐.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고 말해라. 자꾸. 또 저도 그렇게 사실은 침체되어 있는데도 말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그랬는데요. 그런 침체된 상태에서도 해마다 10%씩은 성장을 하더라고요. 저 그거 체험했어요. 이제 이번에 한복중앙순복음교회 와서 제가 힘을 얻고 갑니다. 이제 제가 대전 가서 일 저지를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서로 덕이 되고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체험했어요. 그렇게 침체된 상태인데도 말을 갖다가 부흥된다 부흥된다 말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급 막 빠른 성장은 아니어도
단 10분씩이라도 성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은 이제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요. 가족 간에 특별히 축복을 해주세요. 아, 네. 여러분, 여성분들은 남편한테요. 여러분, 남편들 볼 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돈 벌어다 먹고 살라고 그냥 그 애쓰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좀 위로의 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오늘도 얼마나 힘드셨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냐고. 미국에 유명한 그 부자가, 거부가 있는데요. 굉장한 거부래요. 그 친구들이 그 친구를 보면서 늘 생각했대요. 저 친구는 부인이 아마 공부도 많이 하고 얼굴도 이쁘고 어떨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들이 그 초대를 받아 그 집을 갔대요. 갔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식문인 줄 알았대. 근데 그 부자 그 거부 부인이에요. 키는 키도 작고 얼굴은 곰보고 정말 못생겼더래. 그렇게 부자,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그 남자가 그렇게 그 친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못생긴 여자랑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고서는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돈 없이는 살아도 우리 마누라 없이는 못 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가 했더니 아침에 출근할 때도요 꼭 밖에까지 나와서 우리 말로 말하면 안녕히 다녀오시라고 인사하고 또 퇴근해서 집에 가면 집에 올 때쯤 되면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얼마나 수고 많으셨냐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하고 당신이 최고라고 하고 할렐루야. 그 부인의 그 위로의 간단한 말 한마디 당신이 최고라고 격려하는 그 축복의 말 여기에 그냥 홀딱 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인이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밖에 나가서 힘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남편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려면 남편한테 좀 기쁨을 좀 주라고. 감사를 주라고. 집에 오면 인상 쓰고 그러지 말고. 인상 쓰면서 우리 귀에 가져오라면 그 남편이 오겠어요? 한 사람 인상 쓰는 것도 힘든데. 나까지 가서 같이 인상 쓰면 어떡하냐? 안 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다 전도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너희 착한 행실을 가정에서부터 비춰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예수 믿어라 이 말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안 믿고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도지 없다. 저희 교회도 전도지 없었어요. 근데 3주 전에 우리 권사님이 제가 하도 안 하니까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물지수 맞춰갖고 왔더라고. 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전도지는 누가 전도지냐? 내가 전도지지. 맞아, 틀려요. 한번 보세요,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거의 16절까지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냄새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어떤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냐 말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편지다. 나는 예수님의 향기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요, 기쁘게 살게 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인상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인상 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라니까요. 이거 정명희 목사가 만든 말이 아니고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아멘. 저는 첫 개척 때, 전도사 때요, 잊혀지지 않는 간증거리 가 있는데, 그 서대전 육교가 있는데 그 밑에, 그 육교 밑에도 판잣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강학주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은 마흔, 40 중반 됐을 거예요. 그때 50대가 넘어갔구나. 아니, 50대 안 됐나? 그 학주가. 그런데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처음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처음 무슨 설교를 했냐, 그 학생이 처음 들은 설교가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많아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학교 가기 전에 꼭 부모님께 인사하고 가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또 갔다 와서 꼭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해라. 또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도 꼭 인사하고 가라. 아무개 집에 가서 놀다 몇 시까지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가라. 그리고 갔다 와서 또 다녀와 놀고 왔다고 인사해라. 부모님께.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엄마 아빠 수저 들기 전에 먼저 들고 먹지 말고 엄마 아빠 수저 들은 다음에 들고 먹어라. 이런 걸 가르쳤어요. 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그런데 그 학생은, 강학주 학생은요, 그때 당시 60 중반 되신 할머니하고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갱이 무너져서 거기서 세상 떠나시고, 어머니는 돈 번다고 타지방에 가서 계시고, 누나 하나 있는데 누나도 또 타지방에 가서 있고, 할머니하고 둘인데 할머니는 몸이 좀 불편하십니다. 그런 할머니랑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주가요, 열등감이 있어갖고 친구들 간에 말하자면 은근히 은따가 될 때도 있고, 은따가 뭔지 아시죠? 그럴 때가 있고, 또 말을 잘 안 해요. 열등감이 있어갖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친구가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학주가 집에 가서 그때부터 할머니한테 그걸 실천한 거예요. 할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학교 갔다 와서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친구 누구네 집 가서 몇 시까지 놀다 오겠습니다. 또 갔다 와서 인사하고 밥 먹을 때도 그전 같으면 할머니 잡수든 말든 저분만 먹고 그랬는데 할머니 먼저 드세요. 할머니 수저 들고 드시면 그때부터 같이 먹고. 그 할머니가 놀란 거예요. 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는데.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자가 다닌다는 우리 교회를요, 오셨어. 저는요, 놀러 오신 줄 알았어. 그래갖고, 아니 참, 그 전에요. 이제 저희 학주가 와서 그 학주네 집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정말 할머니랑 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손자 다니는 교회 놀러 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네. 그분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줄 알고 내가 믿음이 그렇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 60평생 절을 다녔거든. 그리고 이 학주도 절에다 이름 올려놨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셨더라고요 주일날. 내가 제가 말한 대로 구경 온 줄 알았어. 예배 마치면서 저보고 오후에 3시쯤 자기 집에 좀 오라는 거야. 그래서 3시에 갔어요. 갔더니 옛날 그 할머니들 농 있잖아요. 그걸 열더니 얼마나 끄네요. 그런데 보니까 뭐 염주도 있고 조그만 부처도 있고 막 그런 걸 막 꺼내는 거야. 그만큼 꺼내놨어요. 부적도 있고 막.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 전사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할머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요, 60평생 절에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절에 가서 우리 학주에서 빌었습니다. 우리 학주 명랑하게 해달라고. 말도 좀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학주 좀 변화를 달라고. 안 됐어요. 그런데 교회 한 번 갔다 오니까 되네요. 아멘? 그런데 그 할머니 입으로 하는 말이 부처는 죽었고요. 예수가 살았어요. 박수. 할렐루야. 그 할머니가 그래요. 제가 더 놀래갖고, 아,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갖고 평생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셨죠. 그리고 그 학존하는 학생은 이제 결혼해서 지금 안양 어디 와서 살고 있어요. 어른이 돼갖고.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전도를 아는 분들은 전도지 잘 안 만듭니다. 전도용품을 왜 줍니까? 비싼 복음 전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목사님 잘 만나셨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잘 만나셨어요.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시편 109편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 시편 109편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조지아주에요.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학교는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조지아주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그 학생들은, 그 학교 오는 학생들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요, 구구단을 못 이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20만 정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학교는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전국에서 소문 나갖고, 꼴통학교라고. 공부 못하는 학교라고. 소문 나갖고. 그 학교 갔다 오면 이력서 쓸 때 그 학교에서 몇 년 근무했다 써야 되잖아요. 그 학교 갔다 온 선생님들은 실력 없는 선생님처럼 인정을 받아갖고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희선이라는 선생님이 그 학교를 자원을 하는 거예요. 나 그 학교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동료들이 왜 남들 안 가려고 하는 학교를 가려고 하냐. 아, 나 그 학교 가서 그 학생들 돕겠다. 그러고서는 갔어요. 갔는데 1학년을 맡았는데 18명 1학년을 맡았어요. 18명을 맡아서 공부를 시켜보니까 진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노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 같이 산에도 가고 놀러도 가, 막 같이 막 뒹굴고 같이 놀고 그러면서 매일처럼 뭘 시켰냐면요, 학생들한테 학교 가면 또 교실에서 공부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시간에 나는 학자다, 나는 학자다, 그것만 시킨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공부 시킨 것이 아니라 나는 학자다 그러면서, 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새로운 걸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학자다. 또 나는 학자다. 학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새로운 걸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학자다. 그것만 그냥 한 시간 내내 그것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우리로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이제 김씨면 김학자, 이씨면 이학자, 쥐들끼리 그러는데 자기들은 이제 학자래요. 그 학자는 뭐하는 사람이요? 새로운 걸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요. 그러다가 이제 지들끼리 학자 그러더니 어느 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걸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데 배운 게 있어야지. 지들끼리 배운 게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학자인데 누구를 가르칠 게 없습니다. 그거 가르쳐 달라고. 그때서 이제 선생님이 학부모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르칠 테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내가 가르칠 테니까 배우라고 하면 배우는 척 해주라고. 부모님들한테 뭐냐 미리 짜고서. 그리고 그날 많은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배워요. 또. 왜 학자니까. 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 새로운 걸 배워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갖고 열심히 배워. 그래갖고 그걸 갖다 배운 걸 갖고 가서 신났지요. 이제 학자니까. 가가지고 엄마 아빠 앉아보라고. 내가 학자라고. 오늘 내가 이런 걸 배웠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럼 엄마 아빠는 또 처음 아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아이고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고 하고 참 잘한다고 하고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딱 되니까 초등학교 과정을 다 뗐어요. 그리고 이 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명문 학교가 됐대요, 그 학교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요. 그런 에너지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가족끼리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은 남편한테 꼭, 남자들은요, 존경스러운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아무리 다니면 봐도 당신같이 잘생긴 사람 못 봤어, 막 이렇게. 왜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 알아요. 다 알아. 알지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해주라고. 왜 그러냐.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우리 교구장님이 기도해. 우리 구역장님이 기도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지금?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어? 안수집사님, 권사님, 교구장, 구역장 10명도 넘어, 10명도 넘어. 당연히 복받을 줄 믿어. 이렇게 자꾸 말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 놓고 속으로는 진짜 그런가? 또 진짜지니까. 아멘?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여자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여보 사랑해. 그만. 아, 노는 입 갖고 한마디 하면 반찬이 달라질 텐데. 왜 그걸 못하나 모르겠어.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면서 가르치기는 해요. 왜? 저희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에요. 제가 성장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엄마 보고 사랑한다는 말 하는 걸 듣들 못했어, 내가.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서 사랑을 자꾸 표현해 주세요. 그럼 그 자녀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아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사모님, 저랑 같이 사는 사람한테 고마운 것이 하나 있어요. 30년 넘게 목회하면서요. 한 번도 제 설교를 가지고 탓한 적이 없어요. 늘 제가 제일 잘했대요.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 그냥.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요. 같이 사는 사람이 칭찬하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자꾸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말하고 믿으면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말한 대로 산도 옮겨진대. 아, 제가 오늘 책에서, 간증집에서 봤어요. 서울의 홍은동인가 어느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형제가 처음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처음 설교를,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믿음으로 말하면 산도 옮겨진다. 성경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매일 한 번씩 교회를 들려서 기도를 해요, 또. 근데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우연히 그 기도를 듣게 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집 뒷산이 있는데 그 산 좀 옮겨주세요. 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 그냥 목사님 이제 걱정이 생겼어. 이걸 어떻게 깨우쳐줘야 되는가. 그걸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면 또 안 되잖아, 또. 이걸 어떻게 저 기도를 바꿔줄까.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났는데요.
아, 이 형제가 쫓아와서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막 그러네. 그래서 뭔 응답했더니 그 형제들 집이 뒷산이 돌산이에요. 돌산. 근데 그때 서울 외곽도를 닦는하고요. 골재가 필요하니까 그 돌산을 다 파가지고 외곽도를 닦는데 썼대요. 그걸 발표가 나온 거예요. 산이 없어진 거지.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한 대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응답된다니까. 여러분 한복중앙순복음교회가 이 지역뿐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말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저는 그런 비전을 봤어요. 여기 와가지고 아 앞으로 목사님이 세계 선교사들을 초청해갖고 여기서 선교 대회를 하겠구나. 그게 늦게 오더라고. 왜 아멘 안 하셔? 할렐루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말하고 이루어가면 하는 역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 에디슨에 대해서 아세요? 에디슨 학교 공부 얼마나 했어요? 독립기념관에 가봤더니 에디슨에 대한 글을 제가 읽어봤더니 학교 공부는 8개월밖에 못했대. 그리고 공부를 못했대요. 학교 선생님이 8개월 만에 에디슨 어머님을 불러갖고 나는 얘를 못 가르쳤으니까 책임을 못 지겠다. 데리고 가라고 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어떡하다 우리 집에 이런 꼴통이 태어나갖고 막. 근데 그게 아니, 에디슨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에디슨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에디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디슨 집에 들고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더니 막 라디오도 부시고 계란을 품고 있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에디슨 어머니 그때부터 에디슨한테 늘 한 말이 뭐냐. 너는 세계적인 과학자다. 인류에 공헌할 인류의 최고가는 과학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계속 했대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말이 에디슨은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말이요 자녀들에게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자꾸 해주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자녀가 엄마의 그 말이 믿음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축복된 언어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을. 고린도 전서 3장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5절부터 9절. 고린도 전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아볼로나 바울은 다른 사람을 믿게 한 사역자다. 아멘. 여기 사역자 사자 앞에 일자를 보면 성경에 또는 집사들이라 이렇게 써요.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알고 보면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평신도 사역자 훈련을 시키고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평신도 사역을 하신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사실은 그 사역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영적 바람이 나가지고 부끄러운 간증인데 제가 영적 바람이 나가지고 2005년도부터 그 사역을 바꿨어요. 자꾸. 전도사들, 부교육자를 모셔다가 자꾸 일하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서 계속 교회가 시험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고 몇 년 동안을 제가 침체돼갖고 아주 혼났어요. 한참 제가 평신도들 사역자로 세워서 막 사역할 때는
재밌었어요. 즐겁고 행복하고 막 교인들도 행복해하고 막 즐겁고. 근데 제가 총회 일을 하고 맨날 부흥회 다니고 뭐 이렇게 밖으로 돌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영적 바람 났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평신도 사역을 계속 했으면 지금 저희 교회도 아마 1,000명 넘는 교회로 부흥됐을 거예요. 제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졌어, 자꾸. 나이 먹을수록 마음이 자꾸. 그래갖고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집회 와서 봤네. 박수 좀 쳐주세요. 아니, 정말 모델을, 우리 목사님, 한복중앙성교회 모델을 제가 본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다시 가서 일 저질리라. 아멘.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신도 사역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믿게 한 사역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돕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물 주고 가꾸는 거예요.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데 이런 사역자는 구절을 보니까 든든한 거예요. 구절에 이런 사역자는 누구와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면 누가 망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이게 맞는 말이라니까요. 내가 망하면 동역자인 아버지도 망하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절대 나를 망하게 안 하시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돕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을 하는 나는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목회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사역자가 되셔갖고 한국 교회를 깨우치세요. 지금 저는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제가 한국 교회가 심각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요, 사역의 불이 다 꺼져가고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이에요. 이런 목사님 만난 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주시고 지키시고 복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도 사역자가 될 것이다. 되셔야 돼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훈련 받고 교육 받으세요. 연세 드셨으면 들수록 더 좋아요. 저는요, 대학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학교 와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입니다. 이 대학생들이요,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느끼면서 대학에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서 친손자처럼 보살피면서 복음 전하면요, 확 달라듭니다. 정이 그리워갖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요. 근데 이 나이 먹어서 뭐래? 이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네? 이 나이가 어때서요? 모세는 80세 부름받았잖아. 나이 상관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저희 어머님이 90이 이제 다 되시는데 10년 전에, 10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있었던 얘기예요. 한 12, 13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몸만 좀 아프면 저한테 전화해. 나 병원 데리고 가라, 뭐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데는 집회 와 있는데도 전화 오는 거예요. 신방 가는 전화 오고. 바쁘잖아요. 목회하면서. 전화 오고. 그럼 또 안 갈 수도 없고. 한 번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농담을 한 거예요. 저는. 권사가 돼갖고 목사가 오라 가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께서 대전 대동교회를 섬기고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님께서 저보고 아픈데 어떡하냐 그래요. 제가 또 한마디 했어요. 권사가 돼갖고 왜 이렇게 맨날 아프냐고. 그랬더니 저는 농담삼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심각하게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저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나 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권사 잡고 가서 뭐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거 위에 하는 게 뭐가 있냐, 지금. 웃지 않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 하라고. 그랬더니, 뭘 하면 좋겠냐, 엄마. 이 나이에. 그때가 이제 70 중반 됐을 때요. 이 나이에 뭘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시고 할 만한 거 찾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고서는 그 대전 대동교회는 화요 전도팀이 있고 목요 전도팀이 있어요. 화요 전도팀은 이제 화요일 나와서 전도지 갖고 나가서 이제 축구 전도,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요 전도팀 중식을 저희 어머님이 가서 다 준비해서 전도하고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 전도팀은 차를 끓여갖고 나가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목에 가서 차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 차 한 잔씩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요, 계피니 뭐니 차 재료를 수요일날 저희 어머님 가서 시장 가서 사다가 하루 종일 그걸 다 준비를 해요. 전도팀 사용할 그